수시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부가세와 합계, 그리고 각 월별 합계와 총 합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. 부가세 10%입니다. 부가세 수식을 먼저 입력해 보죠. equal 하고 금액 곱하기 10% 입력합니다. 엔터 치면 부가세가 나오죠. 그 다음 합계 수식은 equal 금액 더하기 부가세입니다. C4 더하기 D4 엔터 칩니다. 그 다음 이두 개의 셀을 지정한 다음 복사합니다. 수식이 나왔죠? 오른쪽 눌러서 복사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나머지 구할 셀을 모두 지정합니다. 5월까지 지정한 다음 엔터를 칩니다. 그러면 부가세와 합계 모두 계산이 되었습니다. 그 다음엔 월별 합계와 총 합계를 간단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. 합계 모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지정합니다. 총합까지 지정하고요. 그 다음 메뉴에 있는 수식, 자동 합계에서 합계 클릭합니다. 그러면 월별 합계와 총합계가 한 번에 계산이 되었습니다. 오류 표시는 오류 표시가 있는 모든 부분 셀을 지정합니다. 그 다음 노란판에 오류 무시 눌러주면 오류 표시가 없어집니다. 수식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부가세 합계와 월별 합계, 총 합계를 계산해 봤습니다.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